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긴급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김은혜 도지사 후보 유세 왔을 때 긴급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대표께서 또 챙겨주시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. 우리 그동안 70년간 국가안보라는 책임 아래 군부대 얼마나 많았습니까? 좌우를 돌아본 모든 것이 군부대로 보였습니다. 군부대 구조조정을 통해 반환지 공여지가 생겼습니다. 이 군부대 공여지에 첨단기업 반도체 대기업을 꼭 포천으로 유치해 주실 것을 긴급 건의드립니다. 여러분들 마치요 우리 포천의 대기업 꼭 유치해 주십사오고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의원님께서 항상 저에게 포천의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공약하는 대로 교통이 좋아지고 길이 뚫리면은 그게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. 제2 외곽순환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결국엔 그 도로를 따라서 인천공항으로 인천항으로 그리고 경기 남부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이 포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아까 말했던 군부대 바람 공여용지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잘 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